안녕하세요, 중방입니다. 오늘은 저장만이 부족해서 못 적은 거 있죠? 바로 이거. 2편입니다. 보고적기 2편이에요. 자, 초보자분들, 아까 말했듯이 초보자분들은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중고등요, 그것들은요, 종이접기 중은 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었죠? 그리고 학적지 하듯이 이렇게 접습니다. 학적지 하듯이. 이렇게 접어요. 자, 이렇게 접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를 내려주나 올려주나. 한번 볼게요. 내려주나 올려주나 볼게요. 왜냐면 지느러미, 삐뚤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고 아니요. 올리고 원래 상태라고요. 자, 접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접습니다. 요 상태만 접어주면 돼요. 요 상태 부채접기처럼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좀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여기와 똑같이 되죠. 신기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접었는지 펴서 보여드릴게요. 펴서 모르실까봐 자 모르실까봐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이렇게 접고요. 자 이렇게 접고 어떻게 접냐면요. 바로 어떻게 접냐면 뭐였지? 잠시만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이거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여기다 요거다 뒤집었어요. 이제 여기 한쪽 있죠. 요거 한쪽을 위로 올려주세요. 위로 올려주 하세요. 위로 올려줬기. 자, 이런 다음은요, 요걸 아니다. 요거를 이렇게 한장 넘겨주시고요. 한몇장 넘겨주시고, 한장 넘겨주시고, 이제 반대쪽도 이렇게 합니다. 이러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아, 좀 어렵죠, 그래도. 저렇게 한 다음은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직 안 찢어졌네. 다행이다. 찢어주면 안 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닌가? 이게 아닌가? 왜 이게 진영이 삐뚤어진 것 같지? 아, 삐뚤어졌구나. 아닌가? 이렇게 접었어야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접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네요. 아, 왜 자꾸 헷갈리지, 내가? 헷갈렸어요. 일단, 다시 접을게요. 아니, 다시 접는 게 아니라, 이거,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가 조금 방향이 헷갈려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접습니다. 가려가겠어요. 자, 일단, 등 지느러미가 헷갈려가지고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접었고요. 이렇게 다시 접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아니, 보고 적게 해도 되는데, 근데, 위로 올리시지 마시고, 이걸 밑으로 해가지고, 그려 줬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해서 접어요. 그거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접고요. 그다음에 요게 나오잖아요. 요거 요게 여기 팔 앞발 앞발이 있고 앞발이 될 거예요. 보고에 요 지느러미가 될 거예요. 요게요 요게요 요게 요게 지느러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요 중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렇게 접습니다. 요렇게 올려서 접습니다. 이렇게 접습니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도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고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반절로 접습니다. 잠깐 좀 맞는지 볼게요. 맞다. 자, 그 다음.